오늘은 서울 도심 속 골목길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숨겨진 명소 9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둘러볼 명소들은 이곳이 정말 서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 토박이 분들도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인데요. 이 모든 명소들은 전부 도보로 10분 거리에 몰려 있어서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편하게 걷는 여행을 즐기기 금상첨화인 곳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오늘의 걷는 여행은 녹사평역 2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출구에서 나와 앞으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오늘의 첫 번째 숨겨진 명소로 갈 수 있는 골목길이 나옵니다. 아련한 골목길 풍경과 풋풋한 감성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은 해방촌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신궁의 일부와 일본군 제24단의 사격장으로 사용된 곳인데요. 1945년에 해방과 더불어 형성됐다 하여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이 아련한 추억이 깃든 골목길을 걸어볼까요? 골목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큰 오거리인 해방촌 오거리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빵집 앞 두 번째 골목길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자 아래로 길게 뻗어있는 수많은 계단이 등장했습니다. 옆에는 신기하게 생긴 엘리베이터도 있는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를 지닌 계단인 후암동 108계단입니다. 후암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최초로 일본인들이 정착했던 고급 주택단지인데요. 경성 도심과 가깝고 남산 풍경의 남향집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경성 3대 주택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에는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경성 호국신사가 들어섰고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설된 진입로가 바로 이 후암동 108계단입니다. 그럼 이 신기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1분 만에 1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골목길을 따라 다음 숨겨진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더 깊은 골목길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재밌게 생긴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차고지에는 더 재미있는 벽화들이 잔뜩 그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무한도전의 원년 멤버인 노홍철님이 운영하는 빵집인 홍철 책방입니다. 빵집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는 노홍철님의 얼굴을 디자인으로 한 재미있는 인테리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빵집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커피와 빵을 주문했는데요. 빵집 내부도 아주 재미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연예인 노홍철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분처럼 보이지만 25살 때 삼성전자 부장이셨던 아버지의 연봉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대단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정말 보고만 있어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해 볼까요? 계속 골목길을 걸었더니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요. 이곳 후암동 건너편에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단돈 6,000원에 배 터지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숨겨진 맛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홍철 책방에서 약 10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서울역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장소이지만 이곳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가성비 맛집이 있습니다. 배합실에서 앞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4층에서 대회의실 쪽으로 들어가면 숨겨진 맛집이 나오는데요. 그곳은 바로 서울역 구내식당입니다. 영상 촬영일이 일요일이었지만 일요일도 점심 식사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단돈 6,000원만 내면 뷔페식으로 고기 반찬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네요. 그럼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다음 서울의 숨겨진 명소로 이동해 볼까요? 서울역 광장 쪽으로 나와 앞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육교처럼 생긴 거대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자 크고 작은 조형물들과 서울역 주변의 웅장한 빌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노후한 옛 서울역의 고가차도를 개보수하여 만든 산책로인 서울로 7017입니다. 왕복 10차선이 넘는 거대한 서울역 한복판에 이런 산책로가 있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이 산책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서울역 주변에 숨겨진 명소 한 곳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길을 따라가니 오래된 주차장 진입로가 나왔는데요. 이곳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곳은 옛 서울역에 버려진 주차 공간을 활용해 만든 전시 공간인 도킹 서울입니다. 도킹 서울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 건설 부문이 만든 공간인데요. 그럼 한번 이곳을 둘러볼까요? 복잡하기만 했던 서울역에 이런 숨겨진 예술 공간이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도킹 서울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서울역 옥상정원이 나오는데요. 옥상정원 안쪽에는 알맹상점이라는 친환경 생활용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플라스틱이 아닌 100%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제품뿐만 아니라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직접 샴푸를 담아서 그 무게만큼 구매하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온 페트병 뚜껑이나 흰 우유팩 같은 쓰레기를 가져오면 새로운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대표적인 재활용품이 바로 서울역 화장실에 있는 휴지입니다. 이 휴지가 아까 알맹상점에서 봤던 우유팩으로 만들어진 휴지인데요. 참 신기하죠?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숨겨진 명소로 향해 볼까요? 다시 서울로 7017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옆쪽에 작은 원통형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서울로 7017에 위치한 작은 카페인 수국전망대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앞면이 모두 통유리라서 서울역 대로변을 지나가는 차들을 구경하며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개방감이 정말 좋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다음 장소로 향해 보겠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서울역 반대 방향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서울로 7017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 코너로 들어가면 다음 명소로 갈 수 있으며 앞에 보이는 그랜드 센트럴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빌딩 3층으로 올라가면 그라운드 시소 센트럴이라는 전시관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24년 9월까지 이경준이라는 사진작가의 사진전이 진행되는데요. 입장료는 15,000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대기업 빌딩들로 빼곡한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색다른 전시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전시관에는 이경준 작가가 미국 생활을 하며 촬영한 뉴욕 도심의 생생한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전시관 마지막에는 자신의 소원을 비는 체험 콘텐츠가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숨겨진 명소로 이동해 볼까요? 전시관을 빠져나와 길 건너 골목길로 들어가면 이렇게 염천교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염천교를 건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를 따라가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옛스러운 빨간 벽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서울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입구부터 아주 의미심장한 조형물이 놓여 있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빨간 벽돌을 옆에 두고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길을 따라 내려가자 박물관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신기한 공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크고 작은 행사와 미디어 아트쇼가 진행되는 콘솔레이션 홀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몽환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신기한 곳은 따로 있는데요. 뒤를 돌아 밖을 보면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대표하는 공간인 하늘광장입니다. 사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과거 조선시대 국가의 공식 처형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인데요. 1784년 가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이곳에서는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 천주교도들이 무참히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교황청이 아시아 지역 최초 국제 순례지로 승인한 성지 중 한 곳이라고 하네요. 옆에 전시되어 있는 사람 형태의 철도용 침묵은 종교를 빌미로 박해받다 처형된 44인을 형상화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예술 작품인데요. 무거운 기차가 수백 번, 수천 번 밟고 지나갔던 침묵과 끝없는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잃지 않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광장 옆에는 또 다른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하늘길입니다. 이곳도 조금 전에 둘러봤던 콘솔레이션 홀과 비슷하게 화려한 미디어 아트쇼가 진행되고 있네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인간의 척추뼈를 형상화한 조형물, 그리고 그 위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숨겨진 공간이 있다니 다시 봐도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다음 전시실로 향해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서자 흰색 조명 아래로 전시된 다양한 역사 자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상설 전시실인데요. 이곳에는 조선 후기 사상사의 흐름과 서소문 지역의 역사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둘러봤던 하늘공원이 과거 국가의 공식 처형장으로 사용됐었다는 걸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명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박물관을 빠져나와 앞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언덕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작은 계단길이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길 주변에는 천주교 느낌이 물씬 풍기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중림동 약현성당입니다. 명동성당 말고도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오래된 성당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당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성당을 빠져나와 도보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서울역 철도와 도로의 교차점인 서소문 건널목이 나옵니다. 서소문 건널목에서는 경의선 라인의 지하철과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구경할 수 있는데요.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되면 차단봉이 내려오고 곧바로 열차가 들어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역을 지나는 다양한 기차도 구경할 수 있어서 재밌는데요. 서울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기찻길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서소문 건널목을 지나 앞으로 걸어가면 오늘의 마지막 서울에 숨겨진 명소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서대문역이 나오는데요. 서대문역 5번 출구 방향으로 쭉 걸어가주면 됩니다. 서대문역에서 약 5분 정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도니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서울의 100년 이야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인데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입장료가 무료인 게 특징입니다. 이곳에는 도니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콘텐츠는 바로 과거 70년에서 90년대 시절 문화생활을 그대로 복원해놓은 전시관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이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전시관들을 둘러볼까요? 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걷는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걷는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